안녕하세요, 여러분. 김그림이입니다. 제가 최근에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구글에서 이제 축하 메일도 받았고요. 처음 한 6개월 전에 유튜브 시작할 때는 한 50명, 진짜 한 빨리 10명 됐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명을 돌파했다니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100명 구독자도 정말 너무 소중하고 항상 별거 아닌 영상이지만 구독해주시고 봐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드디어 빠밤 구독자 100명 달성 기념으로 실은 새로운 이제 재료를 하나 사봤는데요. 이 지금 유튜브로 돈도 못 버는데 재료비만 지금 벌써 얼마를 썼는지. 예, 아무튼 이거는 자 지금 뭐 골드손, 뭐 고지티브, 뭐 이런 아주 유명한 그림 유튜버 분들이 사용하시는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을 제가 한번 내돈내산 저는 제돈 주고 사봤죠. 이건 사실은 살려고 했던 건 아니고 화방에 가서 제가 조그만 그냥 요 정도 A4용지 한 반만한 사이즈 스케치북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거를 하나 사러 갔다가 그 화방에 가면은 약간 저도 모르게 정신을 그냥 놓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발이 가는 대로 따라갔는데 내 발이 이 앞에서 멈춘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는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을 예전부터 너무 갖고 싶었는데 저도 발색도 너무 예쁘다 그러고 그리고 발림성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했기 때문에 사실 갖고 싶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비쌀까 봐서 사실은 아예 꿈도 안 꾸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깜이 아니다. 나는 아직 이런 걸쓸 그런 유튜버 깜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아예 가격, 정보 이런 거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데 가서 제 발이 정말 이끄는 대로 가서 보다 보니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이게 48색인데 제가 여기 영수증으로 한가람 문구 홍익대점 정문 안에 있는 거죠. 거기서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 48색 12만 8천 원을 주고 사왔습니다. 여기 아까 이 보여드린 이 스케치북이 15,200원짜리 이거구나. 린넨 1180g 이거 하나 사러 갔다가 지금 연필 사고 뭐 흑연 연필 사고 목탄 사고 마스킹 테이프 사고 클립보드 가로 세로형 사고 클리어 파일 2개 사고 뭐 사고 아무튼 사서 여기에는 뭐 이렇게 17만 4천 원 할부 2개월까지 이렇게 됐는데 뭐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 제가 이걸 한번 오일 파스텔을 써보려고 합니다. 사온 김에. 제가 이거를 사실은 그래도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제품들이 딱 포장돼서 올라가 있고, 나무판에 이제 샘플로, 안 샘플,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살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이렇게 뽑아서 써봤는데, 그 옆에 샘플 종이에다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와! 질감 미쳤어. 질감이 미치고, 제 손끝에서 그게 이게 녹아 나오는 순간, 번짐을 그 느낀 순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지금 짜란 시넬리에 이렇게 돼 있네요. 사실 처음 사온 날 저번 주 토요일이었구나. 저번 주 사온 날에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제 동생한테 자랑하면서 포장지 이미 뜯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이제 생각보다 별로 비싸지 않아서 사왔다, 득템했다 이렇게 제 동생한테 얘기하니까 아 그래? 얼만데? 한 3만 원 해? 이러는 거예요. 개념이 없어, 얘가. 아니, 어떻게 무슨 오일 파스텔이 이런 자태가 어떻게 3만 원일 수가 있어. 정말. 아휴, 정말 속상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포장지가 뭐 쏠라쏠라 써 있고요. 얘는 프랑스에서 온 애네요. 너무 예쁘다. 두근거린다. 자, 보시면은, 짜잔. 아마 언박싱 영상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른 분들도. 워낙에 오일 파스텔이라는 재료가 정말. 그 그림 유튜버 분들이 많이 사용하신 재료고 해서 한때 정말 대란이 일어났었죠. 대란. 특히 이거 말고 이제 문교 그 나무 이제 패키지 상자에 들어있는 그 문교 72색 그게 저도 그때 살려고 했다가 사실은 그때 제가 살려고 했었는데 문교 그거를 72색을 사실 저도 나무 패키지가 품절이 돼서 못 사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시넬리에를 이렇게 덥석 질러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거 가지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그려봤는데 또 뭐랄까요? 이게 나름대로의 이 그림 유튜버 1인의 좀 외로운 속사정 같은 게 있습니다. 뭐 제가 엄청 대단한 그런 작가는 아니지만서도 유튜버는 아니지만서도 또 이게 막상 영상으로 찍고 이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편집을 해서 보여드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뭘 그려야 되지 하고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뭘 그려야 좋아할까, 사람들이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까 이런 거 고민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던 때도 있었고, 편집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은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무조건 있는 것 같고 해서 그냥 초심을 찾자라는 느낌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 에곤 슐레 드로잉을 한번 오일 파스텔 처음 산 김에 드로잉 한번 모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색감이나 질감, 에곤 슐레가 그렸던 그 드로잉의 색감이나 질감의 어떤 마테르가 오일 파스텔하고도 잘 어우러질 것 같아요. 이게 에곤 슐레도 대부분 이제 유화 작업을 했던 이제 사람이라서 작가라서 그 나름의 붓터치가 지나가는 결에 대한 거친 그 결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고 굉장히 뭐 이렇게 붓으로 툭툭 물감을 발라가면서 느낌대로 이렇게 감정대로 표현했던 어떤 이렇게 문질러가면서 색을 자연스럽게 이제 먼저 트리고 했던 그런 질감들이 오일 파스텔하고도 좀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에곤 슐레 자화상을 한번 모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또 작가들의 자화상 작품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자,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과 에곤 슐레 자화상 드로잉 어떻게 하지? 시작! 일단 먼저 드로잉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냥 바로 오일 파스텔로 들어가기보다는 살짝 먼저 스케치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통 흑연 연필이고요. 사비. 이것도 지금 얼마야? 아, 여기 있네요. 2,400원짜리. 네, 이거. 사비, 통심 흑연 연필 사비. 연필도 많이 사왔습니다, 제가. 물에 녹는 수성 연필, 뭐, 통, 압축 목탄 이런 것도 사와가지고, 그런 거 이용해서도 드로잉하는 거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드로잉을. 머리카락 부분부터 그려줍니다. 헤어라인, 이마, 눈썹. 그냥 바로 저는 눈으로 쫓아가면서 선 강약 조절하면서 그리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략적인 형태, 위치, 크기 이런 거를 맞춰놓고 그리기보다 눈으로 바로바로 쫓아가면서 그리게 되면은 그 균형 감각이랑 소나기의 이제 필력, 필압 조절, 강약 조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습하기에 좋은 드로잉 습관 중에 하나라서 채색하고 그럴 때도 보통 그냥 혼자서 드로잉할 때는 그냥 바로 그냥 하는 편이에요. 특히나 에곤 실내 이제 드로잉 자체가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선 모양이 그쵸? 약간 껄렁껄렁하고 굉장히 그러면서 직선적이고 딱딱한 듯하다 하면서도 또 리드미컬한 어떤 그런 각도와 미세한 요철의 변화가 굉장히 변화무쌍한 편이라서 그 초보자분들도 사실은 그냥 연필 한 자루만 가지고도 꽤 그럴싸한 드로잉을 연습하기에 아주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낸 작가입니다. 눈이 굉장히 크네요, 자화상. 실제로도 에곤 슐레는 굉장히 잘생긴 미남형이었는데 괴이한 행동으로 구설수에 많이 오른 삶을 살아간 작가 중에 하나였죠. 눈의 위치가 좀 삐뚤어졌네요. 드로잉을 하실 때도 좀 형태가 틀렸다고 해가지고 지우개로 막 일일이 지워가면서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리세요, 여러분. 어차피 지우개로 지운다고 해서 또안 틀리는 게 아니니까요. 또 틀려요. 근데 자꾸 틀리게 된다라는 걸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림을 그리는데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아, 나는 되게 잘 그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못 그리지? 형태가 자꾸 틀리지? 왜 자꾸 틀려가지고 고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자신감을 많이 깎아먹는 어떤 액션인 거죠. 지우개질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틀려도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본업이 지우개질 많이 하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거든요. 지우개질 많이 하면 종이만 많이 상하고 종이만 상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얇은 선, 흐린 선을 쓰고 싶을 때랑 진한 선을 쓰고 싶을 때랑 이게 그 필압, 소나기의 힘, 힘을 줬다 풀었다 하는 그 필압 자체가 빨리 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천천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드로잉을 지금 눈으로 형체를 바라보면서 형체의 아웃라인에 뭐 미세한 들어가고 나온 어떤 그런 깊이감의 차이가 있겠죠. 요철의 차이가. 그리고 더 진하게 강조해주고 싶은 부분이랑 그냥 흐릿하게 날려버려도 되는 부분이랑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눈으로 체크하면서 손으로 바로바로 지금 그것들 캐치해낸 부분들을 따라서 그려내야 되는 거라서 속도감은 천천히 느껴질지언정 굉장히 이제 눈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눈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머릿속에서도 여기서는 힘줘, 여기선 손 빼. 이런 것들이 사실 눈과 뇌와 손의 협업이 상당히 부드럽게 그리고 부지런히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인 거죠. 드로잉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손으로만 그리는 게 아니라 드로잉의 작업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한, 그러니까 해석한 본인의 나름대로 해석한 감성들이 손으로서 그대로 그냥 재현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집게가 있어가지고 그냥 적당히 해줄게요. 드로잉도 이제 하면 할수록 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내 드로잉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좌절하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뭐 붙들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되게 잘 그리고 실수 그림을 그리면서 실수라고는 하나도 안할것 같은 작가들도 여러분들이 누구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림 유튜버 분들도 실수를 안 하고 실수를 한 번도 안 하고 자기 그림이 항상 마음에 드는 그림만 족족 뽑아내고 그런 경우는 사실 정말 없을 거예요. 그거는 저는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게 그어주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틀려도, 형태 틀려도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거 뭐 형태 맞게 그렸겠습니까? 다 틀렸지, 솔직히 말해서. 형태 틀려도 그냥 당당하게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 몰라요. 너무 당당하면 누가 봐도 잠깐 저거 형태 틀린 것 같은데 싶어도 아닌가? 약간 이렇게 오히려 자기 자신을 좀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응? 내가 잘못 본 건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이런 기울기, 꺾임 얼마만큼 둥글게 뽑아져 나가는지 얘는 또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서 이제 진한 점의 요소가 생기는지 이런 나뭇잎 아웃라인의 변화 얼마만큼 뾰족한지 그 나뭇잎과 나뭇잎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최대한 눈의 힘을 믿으세요, 여러분. 눈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봐야 잘 그릴 수가 있어요. 잘 보는 사람이 잘 그리고 잘 그리는 사람을 보면 잘 봅니다. 정말로. 그림 잘 그리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잘 봐요. 되게 잘 봐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휙 보고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치밀하고 굉장히 근성 있게 앉아서 들여다본다는 거죠. 그런 자세. 여기도 힘 조금 이렇게. 아웃라인 올록볼록 해주고 싶은 데는 강조해주고 싶은 데는 살짝 힘줘서 저도 드로잉을 이런 식으로 오랜만에 하니까 손이 아직 좀덜 풀렸네요. 아직 뭐좀딱 봤을 때 멋이 안나딱 봤을 때오 죽이는데 약간 이런 멋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어설프네요. 그림을 오랜만에 드로잉을 하다 보니까 근데 뭐몇장 하다 보면 나아지겠죠. 뭐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편이 아니라서 오늘 아니면 내일 되겠지 뭐. 내일 안 되면 내일모레 될 거고. 드로잉 매일 하는데 안 늘겠어, 설마. 안 늘면 딴거 하면 되는 거지 뭐. 딴거 하고 뭐.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그림 그렸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림 꽤 오래 그렸는데 저도. 아 근데 한 번도 내가 그림을 못 그릴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아좀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봤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잘본 거는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이니까 그냥 그리는 거? 보이니까 그린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린다, 이런 색깔이 있으니까 뭐 칠한다. 그러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면 되지. 딱히 뭐 되게 잘 그리기 위해서 잘 그리고 싶다라는 고민은 크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엄마한테 매일 많이 혼났어요, 저 사실 어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지금도 딱히 깊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안 되면 딴거 하면 되죠, 뭐. 내가 잘하는 게 그림이 아니라 뭐딴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딴거 하면 되는 거지 뭐. 자, 이렇게 드로잉은 어쨌든 뭐 간단하게 끝냈습니다. 저도 뭐더 이상 손대봤자 여기서 뭐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일단은 바로 채색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 너무 기대되네요. 진짜 너무 두근두근한다. 오케이, 자 시작해 볼까요, 채색을? 자, 채색하기 앞서 가지고 이 찰필이라는 거, 이제 조금 좁은 면적 이렇게 부드럽게 블렌딩 해줄 때 찰필, 이런 거는 이제 색깔 한번 발색 테스트 해볼 때 써보려고 종이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색감을 한번 몇개 골라볼까요?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 저는 컬러 테스트 이런 거를 안 하고 들어가는 편이었는데, 예전에는 그냥 정말 막무가내로 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들어간 는것 자체가, 저는 아 내가 많이 이제는 뭐랄까 겁이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뭐 컬러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뭐그 그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그리시는 분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랄까요 조금 신중해지는 거죠 점점. 그게 더 진지해지는 태도일 수도 있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제가 많이 진짜 겁이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특히나 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슬퍼. 아 이게 뭐야.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뭐 그림 그리다 보면 뭐 물감 묻을 수 있지 뭐. 지금 색을 다 꺼내놓고 있는데, 제가 색을 정말 많이 써요 사실은. 색을 정말 많이 쓰고 습관적으로 색을 섞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안 섞어도 되는데 막 섞어. 그냥 그렇게 색을 많이 쓰는 거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48색이지만 48색을 이용해서 그두 배, 세 배의 색깔을 또 뽑아내는 어떤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는 막 색을 발라주고 막 섞어주고 비벼주고 문질러주고 번져뜨리고 이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색을 뭐 지금 처음 시작하자마자 뭐 테스트해본다면서 왜 저렇게 색 많이 끄네 막 이러실 수도 있는데, 바르고 있습니다. 거의 쉽다나?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자체는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너무 부드럽네요 정말. 이거 뭐야? 미쳤어 진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냥 대면 녹아. 종이에서 그냥 녹아버려. 와. 그냥 제가 지금 힘 별로 안 주고도 그냥 이렇게만 하면 손목까지 쓸 필요도 없어요. 손가락만 그냥 엄지랑 검지만 까딱까딱 하면 얘네들이 종이에서 그냥 발색이 돼버리네요. 정말 부드럽다. 그리고 색감이 제가 원하는 그 발색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까는 저 눈물 고였어요 지금. 그리고 제가 오늘따라 왜 저렇게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주절주절 되지 싶으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제가 원래는 그냥 자막으로 쓰고 이제 하는 편인데, 제가 왜 이제 자꾸 말을 주절주절 하기 시작하냐면, 사실은 제가 컴퓨터를 새로 샀답니다. 예. 새로운 컴퓨터의 필요성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 컴퓨터를 뭐하러 새로 사? 좋은 컴퓨터 뭐하러 필요해? 난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되지. 막 그냥 이런 주의였는데, 제가 또 꼴에 유튜버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튜버를 하는데, 제 노트북이 사실은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스펙이 전혀 아니에요. 영상 편집 자체가 아니라 그냥 워드 작업, 그리고 인터넷 서핑 외에는 할수 없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자막 하나 달고 음악 하나 깔고 하는 진짜 3분짜리 이런 거 인코딩 하나 하는데도 정말로 한나절 걸리고, 목소리 좀 넣으려 그러면 정말 막 이렇게 돌아가요. 정말
이래가지고 아니면 목소리 지 혼자 쭉다 나가버리고 영상 여기 지금 10초 움직이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영상 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어차피 할거 조금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샀죠 뭐. 샀습니다. 그쵸? 샀습니다.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도 열심히 해서 이제 컴퓨터 값은 뽑아야겠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발.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도와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색을 지금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정말 애국실내 드로잉은 부담 없이 초보자분들도 드로잉 색감 연습하기에 정말 좋은 이제 드로잉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작가들의 그림을 보고 이제 따라 그려보면은 따라 그린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벅차다라는 이제 순간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와 예쁘다 정말 예쁘구나 뭐이 정도였는데 흔들어 볼까요? 이걸로 해야 되나?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예쁘다 잘 그렸다 이 정도인 그림도 막상 따라서 그리게 되면 그 수많은 이게 정말로 저도 지금 이렇게 좀 작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칼라 면 하나 쪼개는데도 이런 색깔 면 하나하나를 수백 수천 개를 쪼개 놓은 그림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명화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그림들이. 그러니까 지금 애국실내 드로잉도 그냥 툭툭툭 그냥 선몇 번으로 그린 것 같고 색감 그냥 덕지덕지 발라놓은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그림만 봤을 때는 물론 그렇다는 게 아니라 따라 그려 보면. 이면 하나를 이렇게 밀도 있게 색깔로 채우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여기에서 정말 수십 번 고민을 하고 수십 번 계속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가면서 색을 다시 섞어 바르고 이런 작업들의 그 땀이 느껴집니다. 정말 열정과 땀. 그러니까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예술가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는 저도 압니다. 왠지 예술가들은 그냥 붓지 몇번 툭툭 해버리고 맨날 술 마시고 그냥 막 약간 미치광이처럼 맞는데, 그쵸? 그런, 또 예술가가 또 그렇게 살아줘야 또 우리가 또 대리만족을 하면서 살잖아요? 또 그런,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도 막 그런 뽐뿌도 좀 오고. 아님 말고. 나만 그러면 말고. 그런데, 그림을 정말로 한번 마음에 드는 그림을 여러분 따라 그려 보시면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대충 살고 대충 칠하고 대충 그린 것 같은데 그리고 게으르게 그린 것 같잖아요 그냥 툭팍툭팍 이렇게 칠하고 그냥 바로 그냥 여기 한번 뭐 덧칠하고 말지 뭐 이렇게 좀 게으른 방식으로 그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사실 따라 그려 보시면은 색깔과 덩어리와 면에 대한 굉장히 부지런한 그리고 어떤 집요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따라 그리는 작업이 그림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림을 뭐 공부하 뭐 하지 않아도 아무튼 뭐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저는 그림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더욱 많이 보고 따라 그리는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물론 저의 그냥 개똥 철학이에요. 안 그럴 수도 있죠. 맨날 백날 첫날 따라 그리면 뭐 하냐. 뭐 그냥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자기 혼자만의 스타일을 그냥 열심히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근데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라는 거가 당연히 맞죠. 맞는 말인데 자기만의 스타일을 어떻게 찾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는다라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정말로 지난하고 힘들고 애절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행착오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그 지난한 정말 그 지긋지긋한 과정들을 버텨낼 수 있으려면 결국에 중요한 거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정말로 그림에 대한 사랑, 드로잉에 대한 사랑.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난 그림 그리는 게 정말 좋아. 못 그려도 상관없어. 난 매일 그리고 싶어. 그리고 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살고 싶어. 그림 볼 때가 가장 즐겁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이 가장 부럽고, 그림을 그린다는 삶 자체가 너무 그 자체로 풍요롭고 아름다워. 라고 느끼셔야만 저는 그리면서 살 수가 있다고 봐요. 그림뿐만 아니라 어떤 예술을 할 때도.
음악이든 무용이든 춤이든 글쎄 예술에 국한되는 얘기도 아닌 것 같아요. 그쵸? 공부도 그렇고 뭐 어떤 뭐든지 간에 운동도 그렇고 뭘 하나를 배운다라는 것 자체가 뭘 잘하고 싶다 나는 이거에 올인할 거다라는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지?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애곤실레 그림을 이제 따라 그리다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아, 그러니까 그림을 따라 그린다는 거. 내가 좋아하는 작가 또는 뭐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 뭐 누구 유튜버의 그림을 따라 그린다는 거. 그리고 뭐 이름을 알수 없는 아직 뭐 누구인지 아직 존재를 명확하게 뭐 얼굴도 이름도 알수 없는 뭐, 또 어떤 또 다른 뭐 인터넷상에 뭐 핀터레스트나 이런 데 있는 어떤 예술가들의 작품을 따라 그린다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죄책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그렇게 그림을 항상 따라 그리는 이제 작업을 지금 그런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자녀분들, 뭐 제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너는 왜 맨날 따라 그리기만 하냐? 네 그림은 언제 그릴래? 라는 얘기는 절대 금물. 그런 것들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정말 이런 그림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색감의 배합, 색감 조색,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선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 경험치를 알아가고 있는 지금 예비 작가들에게 하나도 글쎄요. 도움이 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시무시하죠, 사실은. 그런 말 자체가. 누구나 다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타일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그림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은 조금 넣어둬. 이미 스스로들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림을 이제 따라서 그린다는 작업 자체가 저는 왜 이렇게 좀 떳떳하지 못한 그런 행위처럼 느껴져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겠고요. 내 스타일을 찾는 거 중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스타일 찾는 거 중요한데, 그러니까 내 스타일을 어떻게 찾을 거냐는 거죠. 색감을 내가 10가지만 써본 학생이랑 20번, 20가지, 30개, 40개, 50개 써본 학생이랑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가능성의 그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사실은. 잘 그리는 애들은 뭐세 가지 색깔만 가지고도 그리던데요. 그거는 이미 세 가지 색을 통해 가지고 여섯 가지, 16가지, 뭐 26가지를 뽑아낼 수 있고 거기에서 파생될 수 있다라는 색감 조색에 대한 그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도 또 그만큼을 만들 수 있는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 그냥 세 가지 색으로 시작하는 것뿐이지. 아예 정말로 세 가지 색을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색이 더 많이 발전될 수 있는지 자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색감, 자기의 색감 자체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것도 너무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버겁다는 거죠.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나 다뭐 미술학원에 와서 이렇게 배우고 막 하고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미대 입시를 치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만약에 뭔가를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또 일일이 어디 가서 배우기도 힘들고 저는 애정,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은 많이 보고 그리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보고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그냥 의미 없이 또 그냥 너무 이제 그냥 따라 그리기 그 행위 자체에만 또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또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따라 그리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건지 생각보다 와 진짜 단순하게 쪼개져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면이 색깔 면이 여기 눈 주변에서도 진짜 수십 가지 면으로 쪼개져 있구나 라는 거 그리고 블랙도 같은 블랙이지만 그냥 하나의 블랙 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라 색깔이 여러 가지가 섞여가지고 저 색이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이 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막상 그림을 그려보니까 뭐 이거와 이 색이 서로 섞여야지만 저런 비슷한 느낌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기회가 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의식을 하면서 이제 그림을 따라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또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안 그러면 정말로 그냥 의미 없이 따라 그리는 노동? 그냥 정말로 시간 때우기 뭐 그런 거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물론 가볍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2시간 후딱 뭐 한번 해볼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어느 정도 이제 그림이라는 걸 정말 즐길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드로잉을 딱딱 그냥 뽑아낼 수 있는 정도에서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만 무슨 말 하는 거야? 아무튼 근데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들. 그림을 그린다는 거에 있어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 어딨어요, 사실은. 그림을 못 그린다는 개념이 어딨나요? 그냥 애들 화 그냥 이런 거 쥐어주면 그냥 그리잖아요, 애기들은. 그쵸.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어딨어. 나는 그림 못 그리는 거는 그게 그림을 못 그린다라는 의미가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그냥 형태가 좀 틀렸다. 뭐 색깔이 뭐 내가 생각했던 색깔이 아니다. 뭐 비례가 좀 다르다. 뭐 이런 뜻으로 그림 못 그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거는 근데 그림을 못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형태가 좀안 맞는 거. 비례 좀 틀린 거. 색깔 좀안 맞는 거. 그냥 그건 거지. 그게 그림이 아닌가요?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림은 아니죠.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입시장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또 이제 입시를 가르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왜냐면 입시장에서는 정확한 형태와 정확한 이제 비례감, 정확한 덩어리감을 이제 구현해내야 되는 기본기를 이제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경우에 대한 것들은 정말로 그냥 그림 자체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 또는 입시를 치르고 나서 이제 미술대학을 간 이후에도 새로운 어떤 드로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입시생들은 안 됩니다. 알았죠? 선생님들이 시키는 대로 정확한 형태와 정확한 비례, 밸런스, 완성도를 이제 연습하는 데 주력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게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분위기 입시장. 네,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아무튼 뭐 근데 기본기가 탄탄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게 입시 그림이 됐건 무슨 그림이 됐건 기본기가 탄탄해가지고 튼키 탄탄하다고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으아 난 너무 잘 그려야 되는지 막 이런 거는 글쎄 뭐 너무 잘 그려가지고 오히려 좀잘 그린 그림에는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겠다 좀못 그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뭐들 수도 있죠. 너무 굉장히 정말 입시 스타일대로 그림이 굳어져서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그냥 더 나아가기 위한 고민의 방향의 일종인 것뿐이고 기본기가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당연히 좋은 거죠 여러분. 기본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입시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제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엉뚱한 짓은 오히려 기본기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 그렇긴 한데, 이게 그냥 그림 그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이 이렇게 뭐 어수선하네요. 그쵸? 그러니까 그림에 참 정답은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이 항상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구구절절 이제 설명 길어져야 되고 안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다 잘라먹고 이제 엄마 한국에서 기본기 안 중요하대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게 많이 당해가지고 예. 강사 쪼렙 시절에 그런 거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 왜 그러는 거야 정말 말 나온 김에 정말 왜 그러는 거야 정말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앞뒤에 구구절절 그래야만 하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런데 집에 가서 또는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앞뒤 다 잘라먹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지 마세요 넹 아무튼 뭐 이게 지금 오일 파스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재밌네요 되게 쉽고 간단하고 빠르다. 정말 현대 사회에 딱 어울리는 재료. 빠르다. 쉽다. 간단하다. 빠르다. 확실하다. 오. 이래서 이제 많이들 쓰시는 이유겠죠? 그렇죠? 영상도 너무 이제 길지 않은 선에서 쉽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영상이 지금 길어지고 있네요.
아, 몰라. 그냥 올릴 거예요, 저는 이번에. 몰라. 그냥 올릴래. 그냥 조금만 편집해서. 너무 버벅대는 부분만 편집해서 그냥 올릴래요. 눈치 보면서 살아도, 그쵸? 제가 뭐, 지금 뭐, 50만 유튜버입니까? 뭐, 100만 유튜버입니까? 저 이제 100, 지금 오늘 몇 명이야? 125명인가? 124명인가? 아무튼.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해도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네, 뭐몇 분이나 봐주실 수도 모르고, 영상 보기도 전에 그냥 영상 너무 길어가지고 안 봐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뭐 눈치 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릴래요. 그냥, 그리고 그냥 찍어서 올릴래요. 봐주시면 정말로 감사, 베리베리 땡큐, 아리가또네지만, 안 봐주셔도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봐주셨으면 더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저 컴퓨터를 10개월 할부로 샀기 때문에 해주시고 저는 특히나 이 빨간색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빨간색 아우 너무 좋아. 이거 빨간색 아, 카메라 화면에 빨간색이 제대로 안 잡히는구나. 좀 어둡게 찍히네요. 굉장히 아주 새빨간색입니다. 정말로 노골적이고 굉장히 오렌지빛도 가득한 그런 색감이에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색이죠. 붉은색이 좋아. 붉은색이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냥 색감 느낌이 따뜻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따뜻함을 넘어서 좀 화끈한 느낌도 들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열정적이고 감성적이고 빨간색이 또 대단히 좀 감성적이고 보여요, 저는. 원래 그런가? 원래 파란색이 뭐 냉정한 이성적인 컬러고 빨간색이 주로 뭐 원래 그런 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구나. 어? 부러졌나? 아니구나. 너무 부드러워서 부러진 줄? 이게 저는 이거를 많이 이제 쓰시길래 유튜버분들이 저도 이제 그 예뻐 보이고 따라 멋있어 보이고 찾는데 불편하네요. 역시 안 맞는 걸 하려고 하면 불편해. 제가 원래 이렇게 감성적이거나 감성적이거나 되게 막 여성스럽고 막 꼼꼼하고 이런 성격이 사실은 좀 못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차려놓고 하는 타입도 아니고 근데 좀 편하네요. 왜냐면 지금 이게 식탁인데 식탁이 안 묻어서 좋긴 하네요. 어쨌든 화판을 하나 깔아놓으면 편하긴 하죠. 조금 작업하는 데 있어서. 저번에 아크릴 물감으로 작업하는데 그때는 화분 같은 걸안 깔고 했더니 식탁에 아크릴 물감 다 묻어가지고 그걸 또 아세톤 같은 걸로 지운다고 해가지고 지금 껍데기가 다 벗겨졌어요. 부분적으로 약간 땜빵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좋네. 뭐가 사실은 조금 종이가 작아요. 제가 이제 작업하기에는 종이가 좀 작은 느낌이어가지고 저는 큰 종이에 그냥 팍팍 칠하는 걸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집에서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누가 물감 막 뚝뚝 떨어뜨리면서 하기도 힘들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사실. 작업실을 좀 해서 작업실에서 그런 것들 좀 작업을 빨리 좀 유화 작업도 좀 하고 싶고 하긴 해요. 이게 큰 그림에 진짜 붓질을 쳐 바르듯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팍팍 진짜 던지듯이, 막 이렇게 하고 하면은 정말 이렇게 캔버스를 막 쓸어내고 막 던져버리듯이 붓질을. 이렇게 액션을 크게 작업을 하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는 게 있어요. 네, 정말로.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거기에서 몸을 크게 움직여서, 몸동작을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땀을 내는 거에 그래서 오는 그런 카타르시스가 있죠. 운동 열심히 한 다음에 땀쫙 흘릴 때 그거 기분 좋고 이런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로 예쁘게 앉아서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그리고 막 예쁜 컬러 쓰고 아 예쁘다 막 잘했어요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액션 정말 큰 액션 자체가 주는 그 쾌감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액션. 정말로. 액션 페인팅이라는 말도 있죠. 정말로. 미국에서한테 굉장히
잭슨 폴락이 유행시킨 그렇죠. 그런 이제 미술 스타일도 하나가 미술 스타일도 있고 굉장히 그큰 액션이 주는 그 카타르시스가 말도 못하죠. 어디 가서 저희가 사람들이 이렇게 살때 그렇게 팔을 휘 저으면서 막 물감을 뿌리면서 언제 그 위에서 막 이렇게 실제로 뒹군다는 건 아니지만 그 캔버스 위에서 정말로 마치 미친 듯이 막 뒹굴듯이 그 안에서 막 구르듯이 그런 식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때가 사실은 살면서 없잖아요. 별로 그냥 다 조용조용하게 살고 자리가 뭔가 진짜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막 서로 지옥철에 끼어서 살고 사무실에서도 정해진 내 자리 안에만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주어진 공간 내에서 동선이 왔다 갔다 제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그 한계 없는 공간에서 굉장히 큰 공간에서 그냥 허공에다가 팔을 휘젓는다라는 액션만으로도 상당히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나와 캔버스만이 존재하는 느낌, 세상이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 뭐 음악만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런 게 있죠. 굉장히 정말 자유를 느끼죠. 자유로운 느낌.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 또는 뭐 그림을 이제 그리고 싶으신 분들 저는 작은 그림도 좋지만 큰 그림도 한 번씩은 큰 그림을 그리자 우리 모두 큰 그림을 그려보자 그런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의 행동 반영에 자유를 주자. 나의 평소 팔 어깨의 움직임 요 정도 내가 팔을 평소엔 요 정도만 움직인다고 하면 오바해서 이만큼 움직여보자, 휘저어보자, 날려보자. 정말로 생각보다 단순한 몸의 움직임이 주는 그 자유로움. 저는 그림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그런 것들을 같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이라는 게 진짜 그냥 단순히 예쁘게 색깔 칠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들. 정말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그림이라는 소재는, 드로잉이라는 소재는 어디까지 인간 삶의 인간 정신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축복받은 자랑스러운 저의 탤런트라고 생각합니다. 뭐야? 지가 그렇게 잘 그려? 뭐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요. 잘난 척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그림 뭐꼭잘 그려야 되나? 잘 그려야 되나? 그냥 그림 그린다는 거를 즐긴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제 스스로가 축복받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는 인생 살면서 미대 안 갔으면 어떨 뻔했을까 항상 생각하고 대학 안 간다고 찡찡대고 했을 때 엄마가 머리채 붙잡고 갑자기 또 아무튼 해서 대학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배운 기술로 돈도 벌고 삶의 즐거움도 느끼고 또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용 취미 생활도 되고 그림이라는 걸안 배웠다고 하면 제 삶이 어떻게 됐을지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생각할 수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엄청난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아닌데도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만큼 큰 위로감을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들 그림을 그리세요.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그림을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근데 또 혼자 그리다 보면 사실 외로워요. 외로워. 그래서 자꾸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그리면서 주절주절 저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아까 드로잉까지 합하면은 40분. 1시간짜리 되겠다.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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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좀 빨리 다르네요. 지금. 욕할 뻔했네. 아우, 깜짝이야. 뭐, 부러졌으니까 이왕이면 좀 넓은 면적을 이용해서 칠해볼까요?
아, 너무 부드럽다. 지금 얘가 굉장히 오일 파스텔이니까 이제 기름이 섞여 있는 거잖아. 오일리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어찌나 그 오일, 손톱에 꼈어. 한지 제 체온에 지금 녹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잡고 있는데, 종이에 대고 이제 종이 요철에 의해서 갈려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잡고 있는 이 부분이, 와, 종이 제 체온에 의해서 약간 녹아내리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정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힘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대고 문지르면 지가 알아서 돼. 장난. 아, 진짜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부드러운 재질감을 가진 재료는 사실은 초보자분들도 그래서 사용하기 편하실 수도 있지만 힘안 들이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문가용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이 질감이. 이렇게 많이 뭉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뭉그러지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필력, 그 그림의 색감 자체, 그리고 연필 자체를, 재료 도구 자체를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필력이 생긴 사람들이 조금 더 조절하기에 편한 질감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부드럽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사용하기 편하지만, 왜냐 근데 이렇게 부드럽기 때문에 조금 더톤 조절이나 선의 강약 조절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가 되신 분들이 쓰기에 조금 더그 재료가 가진 매력이 더잘 살아나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정말로. 왜냐면은 강약 조절을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확 나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색감이나 어떤 선의 굵기나 강약 같은 것들이.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이제 전문가용과 또 이제 조금 그거보다는 편하게 쓸수 있는 어떤 재료들이 나온 그런 차이점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 손을 한번 이렇게 될것 같은데 한번 문질러 볼까요? 배경은 살짝 문질러 가면서 해도 될것 같아요. 생크림 케이크 있잖아요. 생크림 케이크 이렇게 문지르는 것 같아요. 생크림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문지르는 느낌이에요. 와우.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긴 한데 얘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종이에 발라놨을 때 쭈루룩 미끄러지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압을 가지고 누르면서 문질러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블렌딩이 좀 예쁘게 되거든요. 두가 색감을 자연스럽게 섞어주시고 싶으시다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 손에게 힘을 좀 주시고 문질러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리고 지문이 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것들 뭐 나는 좀 이렇게 거친 맛대가 살짝씩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 하면은 그냥 톡톡 이제 잡아주셔도 되고 칠해주셔도 되고 미끈한 게 좋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뭐 나는 굉장히 깨끗하게 마감되는 게 좋다라고 하면 다른 도구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더 열심히 좀 문질러 주셔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라데이션이 쭉 나옵니다. 저는, 아이고, 끈적거린다. 그라데이션을 되게 깨끗하게 하는 거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네. 그라데이션을 깨끗하게 하는 거에 자신이 없고, 제가 예전에 어디지? 프랑스였나? 이탈리아였나? 어디 가서 그 달리의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달리라고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막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튼 달리의 그림 초현실주의 작가 중에 하나죠. 시계 이렇게 녹아내리는 그린 사람 그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사람의 그림을 한번 이제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달리의 그림을 한번 실제로 보고 나서 아 나는 그라데이션을 잘 해야겠다. 그라데이션에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다라는 욕심을 아예 버려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라데이션 하려면 와 진짜 이게 그라데이션이지. 달리 그림은 봐라 인간들아. 나 미만 잡 진짜. 그런 정도의 그 그라데이션 붓질을 해놓았고요. 그거를 본 순간 그래 이미 이렇게까지 한 작가가 있었고 있었는데 내가 그라데이션에 목숨 걸면 뭐할 것이며 그 그라데이션 뭐하러 신경을 쓰냐 그냥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나대로 그냥 할수 있는 거 하자 그냥 그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딱히 주지 않습니다. 그림에 그라데이션을 주지 않습니다.
주면 좋은 부분 뭐 컨셉에 맞춰서 이거는 좀 저기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글쎄 저는 그냥 이런 느낌 그대로가 좋아서 이렇게 그냥 그릴래요. 로또 라인 느낌 나뭇가지 얘는 조금 이걸로 해볼까? 되게 부드럽네요. 여기도 진짜 약간 이렇게 벗겨지죠? 이게 조금 양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기 이 종이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많이 발라져서 벗겨지네요. 살짝 여기는 이런 느낌으로 약간 긁어내듯이 그리는 것도 좋은데요. 상당히 가져와서 저도 시넬리아 오일 파스텔 지금 처음 쓰고 있는 거라서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감이랑 이런 걸 해보고 있습니다. 재료에 대한 이해가 돼야 재료를 더잘쓸 수가 있거든요. 얘 발색은 어느 정도고 얘는 색깔끼리 섞였을 때 어떤 느낌으로 서로 올라가고 색을 두껍게 올라갔을 때그 위에 색이 또 올라가는지 아니면 벗겨지는지 어떤 종이 위에서 애들이 잘 달라붙는지 아니면 어떤 종이 위에서 좀 벗겨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료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알수 있는 거죠. 재료 연구. 아주 재밌습니다. 재료 연구가 된 그림이랑 또 이렇게 재료 연구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이제 좋은 그림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처음 쓸때 이제 재료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림이 또내 마음에 잘안 들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 오늘 처음 써봤으니까 그런 거죠. 애기들 뭐 밥숟가락 처음 쓰고 젓가락 처음 쓸때 처음부터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기한테 숟가락 줬는데 갑자기 3살짜리한테 젓가락 딱 처음 보는데 얘가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해서 어머니 젓가락을 말을 왜 하다가 말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외국인 실내 드로잉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드로잉, 그러니까 형태에 대한 부담감이나 색감에 대한 부담감이 덜 하네요. 워낙에 작가의 원본 자체가 다양한 곡선, 직선, 선의 방향의 각도 변화를 재미있게 뽑아내 주었고, 색깔에 대한 밸런스도 지금 뭐 인물과 배경의 톤, 색감 차이도 약간 적절하게 밸런스가 아주 좋아가지고 세련됐죠, 굉장히 세련된 느낌으로 그 느낌 그대로 살려가면서 따라서 하는 것만으로도 그럴듯한 이제 드로잉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이 재밌게 저도 그렸습니다. 이렇게 살짝 미끄럽게 벗겨지는 느낌도 저는 되게 좋네요.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벗겨지는 느낌. 되게 부드러워요. 스케이트 탄것 같아. 정말 그 마찰력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 이거는 반드시 픽사티브를 뿌려서 보관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워낙에 질감이 오일 해가지고 이렇게 비닐 같은 거를 덮어서 보관하거나 하지 않으면은 그다 쓸려갈 위험이 느껴집니다. 빨간색으로 조금씩만 더 묘사해주고 배경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인물이 조금 더 완성도가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완성도. 아, 이 레드 너무 좋다 진짜. 무슨 색이니 너? 무슨 색이죠? 안 써있어. 아니 써있을 거야. 써있는데 내가 못 찾는 거겠지. 안 써있나? 숫자만 써있는 건가? 넘버 31, 31번 색깔. 와, 이 색도 진짜 미쳤다. 강렬한 빨간색. 예쁜 빨간색을 찾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발색이 선명하고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나타내는 뽑아낼 수 있는 레드가 많이 없어요. 정말 블루도 마찬가지고 블루 계열도 내가 못 쓰는 걸 수도 있고 하하하 에곤실레 어떤 이런 굉장히 하나 둘셋 지그재그로 쭉쭉 뻗어나가는 저런 과감한 붓터치 자신감이 느껴지죠. 상당히 삐딱한 표정으로 삐딱한 포즈로 쳐다보고는 있지만 자화상 지금 포즈가 굉장히 시건방진 그쵸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본인과 본인 스스로와 또는 그림을 바라보는 관람자들을 굉장히 삐딱하고 시건방진 포즈로 턱도 살짝 올리고 그 작가 자신의 어떤 뭐라고 하죠 요즘 그거? 자존심 말고 자존감 자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자화상 작업을 하면은 되게 좋은데 재미있고 정말로 자화상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자화상이라는 것 자체를 정말로 질색팔색 하시죠 대부분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많은 예술가들이 자화상을 진짜 많이 남겼는데 저는 이렇게 관람객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이런 자화상이 좋습니다. 당당하고 상당히 용감해 보이죠. 그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명확해 보이고 그래 나다 봐 어쩔래 약간 이런 느낌? 용기가 느껴져서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옷에 대한 느낌도 한 번씩 더듬어 줍니다. 근데 작업하고 나니까 왠지 좀 유치하네요. 오늘 좀 집중력이 주절주절 하면서 하느라 집중력이 좀 떨어졌는데 작업이 좀 약간 유치하네요. 유치하다. 대학교 한 학부 한 1학년 과제물 같아. 어쩔 수 없죠. 오랜만에 작업하는 거고 처음 쓰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대학교 1학년 학부생들의 과제가 뭐 되게 막 허접하다거나 그런 비하의 뜻으로 쓴 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완성도가 조금 더 올라오면 좋을 것 같은데. 머리 풍성충이네. 부럽다. 저도 머리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주고, 모가지 부분이랑 이런 데도 색깔, 아까 전에 배경을 까느라고 조금 색깔이 빠졌어요. 번져가지고. 내가 색이 좀 묻어가지고. 이런 거를 깨끗하게 쓰고 싶으면 이제 화장지 같은 걸좀 닦아가면서 이제 하면 되겠죠, 여러분? 저는 그냥 할래요. 네, 지금 얼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배경 같은 거를 한번더 이제 막 화이트로 한번더 칠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많이 지금 거의 다 썼죠. 좀 색깔이 한번더 밀도를 주기 위해서 색깔 밀도를 주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듯이 한번 쫙 발라줬어요. 이걸 하면서 이제 얼굴 인물 완성도를 조금 더 높이고는 있는 중입니다. 이거 배경을 좀 깔면서 제가 아까 전에 지금 그리면서 그렸던 거 녹화 잘 됐나 봤는데 아말 진짜 많아 얘왜말왜 이렇게 많니 진짜 한 50분을 혼자 떠들었어 이거 와 저는 제가 카메라 앞에서 혼자서 이렇게 말을 잘할수 있을지 또 오늘 처음 알았네 이게 또 내가 또 말을 혼자서 또 잘하네 나는 학생들이 있어야지만 또 말을 이렇게 할줄 하는 줄 알았더니 혼자서도 되네요. 참, 이게 외로워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2주 동안 온라인 수업도 하고 이러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원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안 됐었잖아요, 대면 수업이.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약간 카메라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게 조금 연습이 됐나 봐요. 역시 뭐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따단.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항상 위기를 기회 삼아서 저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다 이제 우울하고 아, 너무 힘들었는데 뭐가 됐다? 카메라 앞에서 말을 주절주절 할줄 알게 됐다. 아주 재밌네요. 집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혼자서 정말 50분을 주절주절 떠들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얼굴 표현 조금 더 해주고 이옷 질감 표현도 저는 그 유화 약간 이 무슨 갈코리처럼 붓이 약간 거친 붓이 이렇게 붓털이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그 느낌을 너무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어떻게 내볼까 하다가 짜잔. 요거 아시죠, 여러분? 떡볶이 같은 거, 순대 같은 거 배달시켜 먹고 나면 배달시키면 주는 거. 그거 이제 포장지 뜯을 때 요런 부분이나 요런 부분을 한 번씩 긁어주면은 그 느낌이 좀날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조금 더 깔아줬고, 사실 이 톱니바퀴로 긁어낼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지금 그렇게 생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그래서 요 부분으로 한번 머리 부분으로 오, 잘 긁힌다. 오, 그래, 나쁘지 않아. 이런 느낌, 여러분. 이런 느낌이에요. 뽑기 손가락이네. 네, 이런 걸로. 네. 그래서 지금 재료를 어떤 이 표현 기법을 살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찾아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주변에 널려져 있는 자칫하면 이제 쓰레기가 될수 있는 애들도 다시 한번 미술 도구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창조적인 생각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뭐 사람 뭐 창의력을 길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뭐 별건가요? 그냥 뭐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갖다가 긁으면 미술 도구가 되는 거. 그냥 이런 게 그냥 창조 아닌가요? 창의? 그냥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우리가 단어나 문장에 너무 많은 의미를 담게 되면은 오히려 그 의미에 갇히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그 제한이 생기게 되죠. 사고방식에. 그쵸? 그래서 사실은 뭐 이걸로 그리면 왜안 돼? 뭐 해보지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글쎄,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봐도 뇌를 말랑말랑하게 써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좀더 용기 있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아주 재밌네요. 이거 초등학교 때 그거 있잖아요. 크레파스 이렇게 해가지고 까만색 크레파스로 다 이제 덮은 다음에 긁어내면 밑에 색깔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는 거. 지금 딱그 느낌이에요. 그거를 무슨 기법이라고 하더라? 아무튼 무슨 기법이라고 배웠었던 것 같은데. 생각은 안 나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게 똑같은 기법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파스텔 있죠? 그러니까 파스텔을, 요건 오일 파스텔 말고 진짜 그 가루로 된 분말 파스텔 있어요. 좀 건조한 거. 그러니까 오일, 이런 오일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 건조한 거. 그런 파스텔을 색깔별로 쫙 깔아놓고, 크레파스 있죠? 애기들 쓰는 크레파스 블랙으로 쫙 깔아놓고 나서 지우개질로 해도 같은 이런 효과가 납니다. 물론 이거보다 발색은 좀 떨어져요. 그 파스텔이 이 오일 파스텔보다 좀 흐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발색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비슷한 느낌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낸 듯한 느낌도 있고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집안에 있는 다양한 도구 이용을 해가지고 그림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진짜 그림을 그린다는 게 단순히 붓 또는 뭐 펜으로만 예쁘게 단정하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려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림 작업하는 거잖아요, 작업. 작업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그리고 그런 걸 넘어가지고 내가 그리고 싶은 부분,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어떤 표현 기법, 그리고 만들어내고 싶은 색깔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을 전부 다 조금 더 용기 있게 다 시도해 볼수 있다라는 거. 저는 항상 그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림을 이제 그린다, 그림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이제 학생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그림을 바라보는 태도,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좀 필요한 뭐가 있을까? 단순히 어떤 손재주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강조를 하고 싶네요. 항상 항상 그림을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그림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점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더 책임감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또안 하던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것도 색깔 많이 깔아 놓긴 했는데 워낙에 질감이 부드럽고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크게 힘안 들이고 쓱쓱 이제 긁어내듯이 하고 있죠. 사실 찰필도 이렇게 저는 찰필 이용해서 그림 그리는 것도 상당히 좋아해요. 이렇게 뭐 문지르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나 봐. 섞어주는 걸 좋아하나 봐. 아무튼 이렇게 해주고 얘네들도 이렇게 오 와우 예. 하얗게 바뀌어진다. 그쵸? 어디 오 조금 카메라 앞에서 하니까 더 확실히 좀더 결이 이게 임팩트 있게 나오네요. 거친 느낌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거 재밌다 이런 식으로 명화를 패러디 해가지고 색깔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자유롭게 진행을 하니까 정말 재미있네요. 간만에 이런 식으로 정말 순수한 즐거움 그 자체로 지금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 그려야지 뭐 예쁘게 보여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린다는 행위 자체, 바른다는 색을 발견한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즐겁네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정말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 나도 이렇게 순수한 때가 있었는데, 대학교 때만 해도 정말 약간 좀 순수했었던 것 같은데, 그땐 순수하긴 했는데 좀 게을렀죠. 어릴 때는 순수하긴 했는데 좀 게을렀고, 지금은 오히려 더 열심히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순수함이 좀 떨어졌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딜레마 아닐까요, 또? 그러니까 그거를 어린 열정이 있고 순수했던 시절에 성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정진하는 태도가 그래서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내가 많은 거를 잃어버렸어. 정말. 저도 많은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쉬워할 수만은 없죠.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라도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또 깨닫고 또 그러 하면 되지. 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뭐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다. 네. 너무 올드하죠,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나이가 나서 네, 그렇답니다. 이렇게 주름표현을 쑥쑥. 진짜 재밌다 이거. 이거는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초딩 때로 돌아가서 순수한 어떤 이런 손의 소근육을 이용한 긁기 기법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네, 얇은 선도 이렇게 긁어낼 수 있어요. 와우, 막 긁어내는 것 같다고요? 맞아요. 이렇게 이 약간 이 질감이 뭘까? 모직 코트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과하다 싶은 부분들은 또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없애주면 되니까. 다. 저는 하나도 뭐. 그림 망치는 기간은 없어. 그리고 얼굴 표현도 조금 더 터치 살짝 넣어주고 싶은데 너무 시커멓네. 이거 사실은 칼로 깎을 수 있거든요. 칼로 깎으면은 근데 이게 너무 밀도가 높아가지고 단단해가지고 커터칼 새 걸로 한번 깎아주면은 그 날이 닳아버려요. 그래서 이거 그 어디 강판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갈아서 쓰는 거뭐 있던데 이거 찰필 갈아주는 거. 그거를 뭐라고 검색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못 찾고 있는데, 또 하방 갔을 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누가 그걸 쓰셨던 것 같은데? 누구시지? 골드손님이 그걸 쓰는 걸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골드손님이 거의 오일 파스텔의 그 혁명을 일으키신 분이죠. 거의. 그쵸? 저도 그래서 그분 영상을 보면서 또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었는데, 참.
갈 길이 머네요. 저는 아직도 간극 차이가 너무나 심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저는 또 제가 가야 하는 어떤 또 속도가 있는 거겠죠? 울지 않아. 난 얼은이니까. 자, 눈코입에 조금 더 힘을 줄게요. 빨간색으로. 저는 빨간색으로 힘주는 게 좋더라고요. 빨간색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또 너무 많이 또 그려버리게 되면 또 밀도병이라고 하죠. 또 입시를 하다 보니까 밀도병이라는 게좀 있어가지고 저도 자꾸 완성도를 끝없이 올리려고 해요. 묘사를 자꾸 끝없이 하려고 하고. 근데 오히려 중간 과정 사진을 딱 보면은 아 중간 과정 아 이쯤 좀덜 그렸을 때가 딱 좋았다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 드로잉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서 이것도 욕심 부리지 않고 눈썹 정도만 조금만 더 눈썹 날파리가 눈썹이랑 눈동자 정도만 조금 강조해주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고 나서 좀 전체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강조가 좀 됐나? 너무 피 묻은 것 같아요. 조금 해줍시다.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오메 너무 한대 맞은 것 같은데? 기스났는데 얼굴에? 조금 누를까요? 콧대 부분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한번 손을 대면은 또 여기만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데도 더 그리고 더 그리고 하다 보면 밀도가 또 너무 올라가. 확 올라가. 좀덜 그리고 싶은데 미치겠네. 병입니다, 여러분. 병이에요. 직업병. 힝. 어쨌든 간에 자, 요 정도로 해주고 오늘은 끝낼까요? 그래서 한번 또 이번에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주절주절 말을 하면서 해봤는데 재미있네요. 그동안 좀 혼자 그림 그리면서 좀 외로웠던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외로움이 조금 해소된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 것 같아요. 나 혼자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면서 하니까 훨씬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집중력은 네, 조용히 하고 그릴 때보다 집중력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게,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고, 네, 즐거움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쵸? 이런 식으로, 자, 끝났습니다. 중간에, 와우, 좀 끈적거리긴 한데, 이거 보세요. 끈적끈적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오, 쉣. 짜잔. 이걸 한번 거치대를 치워야 될것 같아. 네. 지금 이런 느낌입니다. 인물은 지금 이런 색감. 꾸덕꾸덕하죠, 질감이. 가까이서 보시면. 그리고 이런 느낌은 이런 식으로. 거칠죠, 생각보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 배경 느낌도 마음에 드네요.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차분하니 얘 컬러 순색깔 빨간색이랑 이런 연두색이랑 이 화이트 배경의 명도 차이가 아주 적절하게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옆에는 처참한 현장. 이렇게 시넬리의 오일 파스텔을 산 김에 오늘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긴데 뭐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재밌게 잘 그려가지고 오늘 작업 나름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잉. 하트.